안녕하세요. 다산의드 전병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지 접속과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지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전지 생각하셔도 됩니다. 건전지를 여러 개 직렬로 놓았을 때 혹은 건전지를 여러 개 병렬로 놓았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측정에서는 전압계, 전류계, 배율기, 분류기, 그리고 휘트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전지를 여러 개 접속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건전지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에 뭐한 1.5V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건전지에는 그 전지 안에 내부에 있는 저항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부 저항을 자,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저항을 그냥 이렇게 작은 저항이라고 해서 소문자 R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만들어지는 전지의 전압 E가 있을 거고 그 전지의 저항이 소문자 이렇게 R로 되어 있을 거고 제가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어떤 저항을 하나 놓았을 때그 회로를 만약에 연결하게 된다면 바깥의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됩니까? 원래대로 하게 된다면 R분의 V입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R이라고 하는 게 내부에 있는 R도 있고 외부에 있는 R도 있어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문자 R과 더하기 바깥에 있는 저항 R이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합니까? 전압은 제가 기전력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건전지나 발전기 이런 데서는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기전력을 E라고 했을 때 이렇게 E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I는 소문자 R 더하기 R, 그 다음에 E, 그냥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 얘기합니까? 이제 전지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직렬로 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개요? 자, 이것이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N개, N개 직렬로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N개가 직렬로 있을 때 이때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기본식은 R분의 V가 됩니다. 자, 이때 R 값은 내부 저항과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저항인데, 자, 내부에 있는 저항은 이게 N개가 직렬되어 있으니까 R이 N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도 NE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이게 식 1-32가 됩니다. 갑자기 그냥 전기 가르쳐준다고 해놓고서 자꾸 이상한 수학만 한다고요? 이론은 이런 거고 뒤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조금 더 객관적인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그거를 건전지를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은 전지의 병렬 접속이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게 되면은 식 1-33, 34, 35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그냥 뒤에서 제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전압과 전류와 전압 및 저항의 측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측정 한번 실용적인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압이 얼마나 센지, 전류가 얼마나 센지 우리가 그 양을 알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참 집에 수도요금 같은 거, 가스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거는 이렇게 배관이 쭉 있으면은 그 배관의 중간에다가 계량기를 넣은 다음에 얼마나 많이 물이 지나갔는지 혹은 얼마나 많이 가스가 지나갔는지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요금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전기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회로가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직류 전원이 하나 있게 된다면 자,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어떤 부하로 가게 되었다. 이때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르게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측정하고 싶어요. 하나는 전압과 하나는 전류가 되는데요. 자, 이게 부하이게 되면은 전압계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전압계는 이렇게 부하의 양쪽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전압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압계는 부하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나란히 병자. 나란히 되어 있죠. 그래서 전압계는 이렇게 병렬로 설치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류계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전기량이 이동했느냐를 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그 통로의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전류계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운데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전류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전류계는 부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앞계는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어떻게? 전 앞계는 병렬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얘기가 바로 그림 1-23에서 전 앞계와 전류계가 어떻게 접속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세 번째 우리가 배열기라는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열기라고 하는 기초 개념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쭉 그었습니다. 이거 몇 센티미터 될까요? 제 손으로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데 자, 이거 보기에 여러분들 10cm는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아, 모르겠다고요? 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만큼은 이게 10cm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아, 넘겠죠. 그렇죠? 10cm 하면 보통 요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10cm. 그러면은, 자, 1m는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1m는 안 넘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어? 이거는 10cm는 넘는데 1m는 안 넘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자가 딱 10cm짜리 자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이거 10cm 자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길이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재나요? 한번 제가 아 그래도 한번 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아마 이런 방법으로 잴 겁니다. 이게 10cm 자면은 한 번, 두 번, 두 번 반 정도 하면 한 25cm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재는 방법 있죠? 예를 들어 쌀이 여기 한 가마가 있는데 쌀이 하나가 큰 게 있는데 한 50kg 정도 돼 보여요. 근데 이거 내가 집에 있는 저울인데 10kg짜리밖에 없어. 그럼 잴 수 없나요? 아니죠. 덜어 가지고 재면 되죠. 덜어 가지고 잰 다음에 나중에 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더하면은 되죠. 그렇죠? 충분히 잴 수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곳에 전압을 재려고 하는데 자 이 기계가 이렇게 전압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전압을 재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압계가 한 100볼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여기 있는 전압이 한 1000볼트는 될 것 같아. 약간 100볼트를 무조건 넘어. 그럼 내가 못 재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열기는 이것을 바로 가능하게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나 볼게요. 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내가 재고 싶은 전압이 있습니다. 미지의 전압. 대략은 알아요. 대략은 한 100볼트가 넘는다는 건 알아요. 한 200볼트 사이인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전압계를 놨는데 이 전압계로 잴 수 있는 전압은 몇 볼트까지냐면은 최대 100볼트까지라고 한번 해보죠. 100볼트까지. 100볼트까지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한 1000볼트 정도 된다. 아, 그럼 못 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압계 100볼트짜리 재게 되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저울 10kg밖에 못 재는 건데 거기다 100kg 얹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저울 고장 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전압계는 실제로 이 안에도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하게도 있겠죠. 이 바깥에다가 이 내부 저항, 지금 내가 몇 배 재고 싶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배? 몇 배요? 10배를 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10배를 재고 싶다면은 무조건 빼기 1 하게 되면은 몇 배짜리? 9배짜리 저항을 여기다가 놓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옴짜리 그 전압계의 저항이 1옴이라면 여기다가 9옴짜리 저항을 이렇게 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전압이 총 100볼트가 공급되게 되면 이 전압이 9:1의 비율로 분배되게 되는 거죠.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몇 볼트가 걸리게 되느냐? 여기에 900볼트가 걸리고 여기에 몇 볼트? 100볼트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이 전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나온 전압의 몇 배? 곱하기 10배를 하면 되죠. 그러면 원래 처음에 내가 재려고 했던 전압인 1000볼트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배율기라고 하게 됩니다. 뻥튀기 하는 기계라고 해서 배율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쓰이게 되느냐? 여기 어떤 전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전원이 있으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9옴짜리가 있고 여기 예를 들어 99옴짜리가 있고 여기 예를 들어 저항이 999옴짜리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계가 있어요. 이 전압계의 저항은 내부 저항은 전압계는 1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 이거를 맨 처음에 딱 이렇게 놔요.
그러면은 여기는 9대 1의 비율로 걸리겠죠? 이거 만약에 100볼트까지 잴수 있는 거라면은 여기에는 900볼트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최대 몇 볼트? 1000볼트까지 잴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레버를 이렇게 딱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99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100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9900볼트까지 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몇 배요? 만 배를 잴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요. 999 하게 되면은 99,900볼트까지 잴수 있게 되는 거죠. 레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9만이니까 10만 볼트까지 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내가 원하는 전압을 잴수 있는 게 여러분의 멀티 테스터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돌린다고요. 내가 원하는 레인지로 맞춰서. 그게 일종의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배율기라고 하게 되고 배율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게 만약에 내가 재려고 하는 것에 3배다라고 하게 되면은 몇 배짜리? 빼기 1 하게 되면은 2배짜리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5배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몇 배짜리? 4배짜리 저항을 어떻게 직렬로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에 원하는 배율의 빼기 1만 밖에다가 놓게 되면은 전압이 분배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예요? 배율기도 있고 분류기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분류기는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요. 자, 전류계가 있는데 내가 잴수 있는 전류가 10암페어밖에 안 돼요. 10암페어밖에 안 되는데 흘러가는 전류가 한 100암페어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 절대 잴 수가 없죠. 전류계 고장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길을 나누어서 여기에 전류계가 있고 자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전류계보다 훨씬 더 낮은 전류 저항을 놓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10암페어가 흘러가게 되고 이쪽 만약에 90암페어가 흘러가게 된다면 여기에 100암페어가 흘러도 잴수 있겠죠. 그쵸? 자, 이거는 훨씬 더 저항이 낮은 걸로 이제 재야 되겠죠. 1대 9의 비율로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은 9대 1의 비율로 여기다가 저항을 놓게 되면 되겠죠. 10분의 1짜리를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분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24와 1-25에 분류기 저항, 배율기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48번에 휘트스톤 브릿지. 아, 3번에 휘트스톤 브릿지.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항이 다이아몬드 골로 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저항의 이름을 P, Q, X, R 편의상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이에다가 무엇을 놓느냐? G라고 해서 검류계를 한번 놔볼게요. 검류계.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애입니다. 검류계가 바늘이 살짝 움직였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전위, 전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전기는 서로 전압이 다를 때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를 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전압이나 이 밑에 있는 전압이 서로 똑같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두 컵을 놓고 안에 호스를 연결했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양쪽의 수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평형인 관계를 검사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평형이냐? 이 대각선을 곱했는데 PR을 곱한 것이 어떤 것? XQ를 곱한 것과 같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팔저울 같은 거 혹시 본적 있으세요? 양팔저울? 양팔저울에다가 예를 들어 어떤 내가 재고 싶은 어떤 물건을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씩 무게를 넣었을 때딱 평형이 되었을 때 이거 뭐예요? 이쪽에 넣은 것과 이쪽에 넣은 것이 서로 무게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놓느냐? 여기에 어떤 미지의 저항 하나를 놓은 다음에 여기서 R값을 살살 조절합니다. 저항값을 살살 조절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 순간이 평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여기가 15옴이고 여기가 5옴입니다. 그럼 여기가 25옴이면은 평형이 되었을 때 X가 얼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는 얼마입니까? X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X는 양쪽을 Q로 나눠 주게 되면은 Q분의 PR이 되고, 자, 이때 Q 값은 25고, P 값은 10이고, R 값은 5.
그러면 50 나누기 25니까 아 x는 2옴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옴이구나 2 곱하기 25는 50, 10 곱하기 5는 50 이렇게 같죠.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게 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설명합니다. 괜찮죠?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문제 별로 없어요. 자, 풀어볼게요. 1번. 기전력이 내부저항 R인 전지 N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이것의 외부저항을 연결하였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1번. 자, 원래 전류 I는 어떻게 된다? R분의 V다. 근데 이 R은 내부저항과 밖에 있는 외부저항분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자, 이때는 N 개수, NR 플러스 외부의 R분의 N 개수의 기전력 이렇게 곱할 수 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4번이 되죠. 2번. 기전력 V0 내부저항 R인 N개의 전지를 연결했을 때 전체 내부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요게 내부저항을 설명하는 거죠. 요게. 그냥 N 곱하기 R이 내부저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답은 2번. 3번에 기전력 1.5V 내부저항 0.2옴인 전지 5개를 직렬 엽속하고 단락시켰을 때 자 그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1.5V짜리가 5개 있다고 해요. 그럼 전압은 7.5V 되겠네요. 0.2옴짜리가 5개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전압저항은 1옴 되겠네요. 그것을 그대로 단락. 직접 이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 I는 얼마가 되는가? I는 R분의 V, R분의 V 하게 되면 7.5A 되겠네요. 답은 7.5A가 됩니다. 4번에 기전력 1.5V 내부저항 0.15Ω의 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속한 전원에 저항 4.5Ω을 연결하면 자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1.5V짜리가 10개래요. 그러면은 전압은 몇 볼트가 됩니까? 15V가 되죠. 0.15짜리가 10개래요. 그러면은 저항은 1.5Ω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외부에다가 연결한 게 몇 옴짜리래요? 4.5Ω짜리 연결했잖아요. 4.5Ω.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 그리시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때 흐르는 전류 이 I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I는 얼마가 됩니까? I는 R분의 V 2회로 전체의 저항은 얼마예요? 4.5, 1.5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자 6분의 전압이 15 하게 되면은 이거는 2.5A가 되겠네요. 답은 2.5A입니다. 5번. 건전지를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여 부하를 최대로 출력하려면 건전지 내부 저항과 부하의 저항과는 어떤 관계가 해야 되는가? 자, 이거를 만약에 출력을 여기서 최대로 얻고 싶다. 이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전력 가야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계산하죠. 일단 여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부 저항 R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이 외부 저항 큰 R이잖아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지 전력을 최대로 밖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 R과 외부 저항 R이 서로 같아야지 이때 바로 최대 전력을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최대 전력은 그래서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일어나게 된다.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부하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속해야 되는가? 자, 전 앞계는 병렬이라고 했고요. 전류계는 직렬이라고 했죠. 그래서 병렬, 직렬이 됩니다. 7번. 다음 중 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브릿지는 무엇이냐? 저저항은 저가 두 번 들어갔죠. 그럼 우리가 W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켈빈 더블 브릿지. 8번. 다음 중 접지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접지라고 하는 것. 접지는 어스거든요. 어스 테스터로 접지저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9번. 그림의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각선 곱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P, R, X, Q. 그러니까 P, R 곱한 것이 X, Q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X로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양쪽을 Q로 나누게 되면 Q분의 P, R 이렇게 되죠. Q분의 P, R인 것. 답 몇 번? 답은 2번이 되죠. 10번 응용 문제예요. 회로에서 AB 단자 간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AB 간의 합성 저항은 지금 10번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쪽 A가 있고 이쪽 이제 B가 있어요. 자, 그림 어떻게 되냐면 A 쪽에서 4, 4, B에서 1, 1이죠. 그러면은 B에서 둘 사이는 2, 여기가 2, B 부분이 1, 1, 여기가 4, 4 이런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에서 합성 저항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대각선끼리 서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휘트스톤 브릿지 모양 아니겠어요? 대각선끼리 서로 4 곱하기 1 같죠? 4 곱하기 1 같죠? 그러면 이때는 가운데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즉, 가운데 저항은 있으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위에가 하나, 둘, 밑에가 하나, 둘, 이렇게 가서 여기가 1, 4, 여기가 1, 4. 그러면 위에 저항 얼마? 5옴. 밑에 저항 얼마? 5옴. 두 개 합분의 곱. 그러면은 5 플러스 5 분의 5 곱하기 5. 10분의 25는 2.5옴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합성 저항은 2.5옴이 됩니다. 답 3번이에요. 11번. 그림에서 AB 간의 합성 저항은 CD 간의 합성 저항보다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보실 분만 보세요. 아, 나 좀 오늘 피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지금 A에서 B로 가는 거는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죠. 자, A에서 B로 가는 거는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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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럼 2R이죠. 합분의 곱, 2R 플러스 2R 합분의 곱, 2R 곱하기 2R 하게 되면은 4R분의 2R에 4R에 4R에 제곱하게 되면은 요거 없어지죠. 요거 없어지게 되면 그냥 R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 사이는 그냥 합성 저항이 R이 되게 됩니다. 이때 CD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CD는 세로로 병렬로 있는 거죠. 맨 왼쪽 줄, 가운데 줄, 오른쪽 줄. 맨 왼쪽 줄은 얼마예요? 2R. 그냥 R, 2R. 그러면은 세로로 R하고 CD는 어떻게 되냐? 이 R분의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이 R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렵죠. 예. 그냥 해볼게요. 자, 저만의 시간입니다. 저만의 시간이에요. 자, 2R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 R분의 1 플러스 이 R분의 통분하게 되면 2 플러스 이 R분의 1 분의 1 하게 되면 2R분의 4 하게 되면 약분하게 되면 2분의 R 이렇게 하면 어쨌든 2분의 R 이렇게 나와요. 자, 결국에는 RAB는 R이고 RCD는 2분의 R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몇 배입니까? AB는 CD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2배가 되겠네요. 답 2배. 12번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되냐. 아까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이었었죠.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배율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율기는 전압계에 어떻게 해요? 직렬로 접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기는 전류계에 병렬로 접속하는 겁니다. 전압계가 아니에요. 배율기입니다. 배율기.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 분류기는 병렬. 답은 2번이 되죠. 13번. 그림 1과 다음 1과 2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그 네모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 배율기는 무엇의 측정 범위?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회로에 어떻게 직렬로 접속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4번. 어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자면 배율기의 저항을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해야 되는가? 자, 내가 측정하고 싶은 게 10배라고 해. 아까 빼기 몇이라고 했어요? 빼기 1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바깥에다가 몇 배짜리? 9배짜리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15번. 100볼트의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를 써서 200볼트의 전압을 측정하려면 지금 그럼 몇 배 측정하고 싶다는 겁니까? 2배 하고 싶다는 거죠. 100볼트짜리로 200배 하고 싶다면, 200볼트 하고 싶다면. 그러면은 몇 옴짜리 저항을 외부에 접속해야 되느냐? 몇 옴짜리라고 했냐면은, 자, 빼기 1 하게 되면 그냥 1배짜리 저항을 놓게 되면 되겠죠. 지금 그 저항이 5,000옴짜리라고 했으니까, 5,000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밖에다가 얼마? 그대로 5,000옴짜리 저항을 놓게 되는 거죠. 답은 2번. 자,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관련된 내용 한번 전지 접속하는 것과 휘트스톤 브릿지 봤습니다. 최근에 이 전압계, 전류계, 배율기라든지 휘트스톤 브릿지는 이런 여기서는 꼭 하나 나오니까 여러분 이 정도 봤을 때 한 문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괜찮은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괜찮은 겁니다. 아셨죠? 네,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